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그 한국의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이렇게 관리는 아니고 뭐 그들을 위한 뭔가 일들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원을 하고 MBC와 YMCA가 공동 주최를 해서 2021 세계 한인 청소년 더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문화 공모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 신청해 보시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이는 만 13세에서 29세. 여기는 이제 청소년은 아닌데, 어쨌든 13세부터 29세까지 누구나 한인들은 참석할 수가 있고요. 이 행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화 공모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되어야겠죠? 글을 쓸 수 있어요. 뭐 에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공연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노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분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7월 31일까지 여기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선과 결선까지 총 3개월 걸리는데, 요 일정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10월 5일에 최종 이제 결선 및 시상식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 수상자들한테는 총 4,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괜찮죠? 그러네요. 그리고 워낙 이게 요즘에 K-팝? K-팝. K-컬처. K-컬처 굉장히, K-문화. 이게 굉장히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특히 해외 살고 있는 한인들이 아이들이 특히나 한국 가수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맞아요.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그 한국 그 BTS 막 그 써져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팬클럽 회원들한테 파는 그런 옷들 이런 것도 입고 다니고, 굿즈라고 하죠. 그거를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고 다녀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이렇게 학교에 보면 그런 뭐 코리안 문화의 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이 직접 한국 노래 많이 부르고요. 걸그룹 맞게 따라하고 춤추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살지만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시기와 또 분위기상 굉장히 적절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아이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본인들이 하던 거니까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계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이번 행사 소식 알려드렸습니다.